검사를 해보니까요, 머리가 좋더라고요. 좋다는 말 많이 네네네. 들었어요. 네네네. 무슨 영재는 아닙니다. 네. 그러나 좋은 편이고요. 어머니 좋아하신다. 골고루 잘 발달돼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얘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하다 못해 자기가 정확하게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. 안 알려 들어요. 안 알려 네. 근데 그게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, 네, 완벽주의구나. 완벽주의입니다. 제대로 못 해낼 것 같으면, 네, 손을 탁 놓아버리는데, 거기다 얘는 하나 더 해요. 제대로 못 했는데, 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창피하잖아. 노력도 잘하는. 네. 아,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도 기대하잖아. 이런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제대로 해내지도 못할 거면서 이 마음 있는 거예요. 기대치를 주지 않는구나.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. 뭐, 안 하는 게 낫겠지. 근데 안 해서, 와, 편하다가 아니라 이 손을 놓을 때 굉장한 자기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. 괴롭구나, 걔도. 그래서 얘는 자기가 제일 괴로운 아이예요. 그치. 엄마는 괴로운데 애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애가 너무 이상하게 괴로워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얘하고의 소통에서는 성적을 얘기하면 안 돼요. 얘를 학자로 키워서 학문의 획을 긋고 학문을 집대성할 사람으로 키우지 않을 바에는 그냥 머리도 괜찮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영역에 뭔가 관심 있는 걸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나중에 배우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내가 걱정하는 거는 아이가 너무 좌절하고 자기가 목표대로 못 해냈을 때 자기 참별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자기 좌절과 패배감, 그리고 굉장히 자괴감을 걱정하지. 점수를 걱정하지 않아요. 자, 이 아이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고 자기가 불호인 거는 선뜻 안 받아들여요. 근데 그건 얘가 원래 갖고 있는 면들이 많거든요.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. 말안 하고 싶어요. 그러면 넌꼭 그러더라. 네가 말안 하면 난 그러면 어떡하니? 이러면 얘가 대립이잖아요.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대립의 소통 방식을 쓰시는 거는 이거는 엄마가 나는 왜 이럴 때마다 화가 날까를 본인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. 얘는 성향이 그런 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. 그럼 엄마는 그 지점에서 언제나 화가 나고 괘씸하지, 아이가.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까지도 나의 job을, 나의 커리어를 다다 포기하면서까지도 너의 잘 키우려고 올인을 하고 너의 공부 다 봐주고 근무지가 바뀌어 나갔는데도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,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?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나는 이 지점에서 화가 날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.